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펄이라는 제품이거든요. 한국에 지금 이게 홈플러스에서 제가 이 제품이 이태리 제품이 있어서 제가 반가워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사펄이 이 제품은 사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펄이는 제품의 이름이 아니고 회사의 이름입니다. 사펄이라는 회사는 시에나에서 이제 1800년도 초반에 생긴 아주 전통 있는 과자 회사인데,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과자점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이제 1900년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이태리 전역에 이 사포리 제품이 다 들어갈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로 이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콜롯이라는 더큰그 과자나 이런 음식을 취급하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뭐 롯데제과 같은 그런 아주 큰그 규모의 이제 콜롯이라는 베네치아에서 시작해서 페루지아로 갔다가 밀라노로 이제 회사를 본사가 이제 밀라노로 옮긴 굉장히 큰 회사 콜루시로 2004년에 이제 인수됩니다. 근데 이 사폴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작은 아주 전통적인 작은 이런 이제 토스카나 전통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깐투치가 이 제품의 실제 이름은 이제 깐투치거든요. 깐투치인데 여기 보시면 깐투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깐투치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니가 붙으면 이제 작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깐투치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알려진 깐투치로는 그 가장 유명한 깐투치는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마테이, 프라토의 마테이의 깐투치, 그러니까 그 파란색 봉투에 그 깐투치가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깐투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은 이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이태리 사람들도 쉽게 잘못사 먹을 만큼 이제 조금 비싼 제품이고, 이 제품은 어디든지 마트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대중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포리라는 회사는 이제 깐투치라든지 그다음에 니카렐리라든지 빰포르테 같은 토스카나 전통 과자를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계속 이제 전통 과자 쪽으로 이제 커졌다가 이제 콜루시라는 그 베네치아에서 생긴 지금 밀라노에 있는 그 회사로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포리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그 이태리에서 가장 큰 마트로 알려진 이제 코프라든지 그다음에 에세룽가 같은 데에도 이제 그 PB 상품이랍니까? 그 마트 이름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뭐 요즘 이마트에서 나오는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콜루시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에 그 코프에 있는 과자류 코프 이름이 붙은 과자류는 콜루시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에세룽가 붙은 파스타류는 이 콜루시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보십니다. 하여튼 이 사포리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트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그거는 이제 그 관광지에 고급 기념품 가게나 볼수 있고 공항 같은 데서 볼수 있지만은, 이 사포리는 뭐 공항에서도 이 브랜드를 볼수 있지만은 모든 마트에서는 다볼수 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깐투치니, 사포리가 이제 이 사포리라는 과자가 아니고 이제 깐투치니인데, 깐투치니를 한번 개봉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깐투치니, 깐투치의 크기거든요. 깐투치니라 해서 작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깐투치의 크기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클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판매되는 건요 정도, 그 마트에 것도 요 정도 크기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전통 깐투치고, 이게 이제 초코가 들어가고, 근데 깐투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다 할 정도로 단단한 그런 과자거든요. 실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바로 먹는 것보다는 이걸 먹는 방법은 원래 빈산토라는 와인에다가 이렇게 싹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빈산토는 와인 중에서 조금 다른 와인하고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와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하실 같은 데 이렇게 그런 데서 보관을 하면서 숙성을 시키는데, 빈산도는 지붕 쪽에다가 지붕 바로 밑에다가 와인을
숙성을 시켜서 계속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 만드는 와인이 이제 빈산토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비노가 이태리 말로 와인이고 산토가 세인트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런 뜻이거든요. 성스러운 와인이라는 뜻인데 색깔도 일반 와인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깐투치가 이제 빈산토에 이렇게 찍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하면 이게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이 깐투치입니다. 뭐 꼭 그 빈산토가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와인이라든지 이런데 찍어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깐투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프라토 쪽이라든지 이태리 쪽에도 이런 전통의 단단한 그런 깐투치가 아니고 지금은 약간 뭐래요 모르비도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깐투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빈산토 이런데 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운 깐투치류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가 한국의 마트에 사포리 제품이 들어와서 한번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거든요. 이태리 전통 과자이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들도 많이 먹는 전통 과자이기 때문에 한번 마트에 가셔서 궁금하시면은 이 제품이 있으면은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단단하고 왜 와인에 이제 스며들게 해서 먹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태리 깐투치 편이었습니다.